이랑 치즈 사갈게. 정말 금실이 좋네요. 짜잔. 난 오늘도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나는 더 보고 싶었어요. 너. 너. 사이코 드라마인가요? 오싹해져요. 매일 밤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한 혜원씨 원인 모를 고통이 네? 혹시 신혼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서서히 신경쓰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. 엄마 나시 조금 전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손녀들의 한마디에 요의를 느껴 결국 또 나시 금방 다녀오셨는데 가족들의 또? 외식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 금실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 요실금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층 증가와 함께 요실금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요실금의 종류에는 기침 등에 의해 복압이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요의를 느끼면서 마려운 것을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 방광이 가득 차 소변이 흘러나오는 일류성 요실금과 이들이 복합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천만 명 대한민국 성인 여성 4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사회적 암 요실금 화장실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. 요실금만큼은 가족에게라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금실씨 그런데 이때 며느리에게 요실금 사실을 들켜 어쩔 줄 몰라하는 금실씨와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게 된 혜원씨 어머니 잠깐만요 저기 잠시 후 과연 그녀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? 다음 날 누가 볼세라 은밀하게 약국을 찾은 금실. 어서 오세요. 요실금. 네? 요실금. 아, 요실금 기저귀요? 아, 기저귀를 좀 부끄러움을 느끼시나 봐요. 그러니까 기저귀라고 안 하고 요실금 속옷이라고 하죠. 어머니, 이렇게 불편하신 거였어요? 저희한테 진작 말씀을 하시지. 무슨 때문에 그러세요? 저기, 사실 제가요 생리날도 아닌데 배가 너무 안 보고 소변에서 피가 보여요. 저는요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소변 색이 너무 탁해요. 저 제가 볼 때 세 분 다 비뇨기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? 여자가 비뇨기과를요? 뜻하지 않게 비뇨기과 나들이를 하게 된 새 여인. 생애 최초 비뇨기과 방문에 스스로 놀라고 남성들만 앉아있는 비뇨기과 풍경에 또 한 번 놀란 그녀들. 이들에게 어떤 진단이 내려졌을까? 이정희 씨는 변명이 요로결석입니다. 요로결석이요? 요로결석이란 무엇일까? 요로계의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 격심한 통증과 함께 요로감염,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요로결석 총 진료비는 최근 4년간 약 443억 원이나 증가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요로결석이 생성되는 원인으로는 체질적으로 돌을 잘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이